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프로님 의상이 아주 헹거칩까지 아주 멋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 아, 오늘 저 홍대에서 한 벌 샀습니다. 아. 오. 네, 바지랑 이렇게 해갖고 다 샀는데 이렇게. 우와. 이야, 세상에. 야, 잘 어울리십니다. 야, 이렇게 이제 샀는데. 네네. 자, 요게 안에 티까지 16만 원. 오. 괜찮지 않습니까? 오, 엄청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훤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옷이 세 벌이나 있어서 뭐 만족합니다. 아니, 근데 IBK는 네. 뭐의 약자예요? 뭐 인더스트리얼 뱅크 오브 코리아? 예.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원래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원래는 네. 아, 그랬다 이제 IBK 기업은행으로 이렇게 간 거군요. 네. 인더스트리얼 뱅크 무슨 공업은행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산업 공업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자, 여튼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한번 오늘 시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네. 뭐 한국 증시는 어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2,695포인트로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시장 동시 매도로 시작했습니다. 뭐 아침 나절에 업종별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종이 목재나 비금속 광물이나 철강 등 원자재 관련 업종의 강세가 오전에 나타났고요. 인터넷 게임이나 디지털 컨텐츠 등 고밸류 업종의 약세가 오전에 네. 보였습니다. 또한 18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완전 해제 소식 때문에 손해보험과 의약품 업종의 약세가 특징인데 특히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네. 오늘 이제 약세가 보였고요. 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죠. 코스피 기준 2,685포인트까지 낙폭을 보이던 코스피가 저점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10시 25분경에 코스피 기준 2,705포인트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2시 30분까지 뭐 지루하게 2,700포인트 전으로 코스피가 횡보를 하던 상황이었고요.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미국 휴장입니다. 그리고 주말 경계감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없이 하락 마감을 그대로 네. 했고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제 미국. 네. 부활절 휴일이에요. 그렇죠. 옛날 유럽에 있을 때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맨날 나흘 연속으로 놀고 이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부활절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요인은 사실은 오늘 국내 증시는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전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음흠. 여기에 따라서 이 만기일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의 매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또한 뭐 국내 방역 완화 움직임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 특히는 이제 지준율 인하가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초반 하락 이후에 낙폭이 제한됐고요. 금리나 환율 상승에 대한 뭐 외국인이 다시 반응을 했는데 양시장 다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에 가소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나 의약품의 매도가 집중됐고 뭐 전체 업종을 팔았다기보다는 다소 좀 전기전자 매도가 좀 많았고요. 통신이나 운송장비, 보험 등은 매수세가 보였고 코스닥 쪽은 엔터주 정도도 매수가 좀 들어왔던 하루였는데 그래도 거래소 코스닥 뭐 전체다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 매도로 끝났고 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9,160억으로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음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거셌던 하루여서 다소 좀 지수 부침은 상당히 좀 많았던 하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좀 이따가 다시 테마별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조선 쪽 괜찮았군요. 네, 조선도 괜찮았고요. 네. 지금 지수가 좀 좋지 않았지만 오늘 사실은 좋았던 섹터들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네. 이렇게 하락했다는 느낌이 안 옵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제 종목들 조금 올랐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뭐야 서로 자랑하기? 아, 그렇죠. 제일 많이 오른 거 몇 프로 올랐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좀 통으로 보죠. 뭐가 올랐습니까? 네. 저는 한국조선해양 6.2% 이야! 예! 이거 주식은 이 맛이! 6.2% 한번 상한가 맞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춤 추시나요 그럼? 네? 춤 추시나요? 아, 당연하죠. 상한가 한번 가야죠.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섹터들이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강세 테마는 뭐 사료나 농업 역시 또 강했고요. 네. 뭐 영화라든지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건설 기계나 뭐 수산, 뭐 시멘트, 레미콘, 뭐 도시가스 이런 쪽이고 주류업도 강했고요. 약세 테마는 반도체 대표주라든지 코로나 19 관련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 키트 쪽이 좀 약했고 2차 전지도 대부분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바이오 시밀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우선 뭐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린 섹터는 사료나 농업, 비료, 수산 이쪽인데요. 이게 지금 글로벌 사료 가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죠. 저게 이제 사료와 첨가제 가격을 포함된 이 가료 가격 지표인데요. 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도 또 곡물 운송업자가 파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유값이 오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업자들이 화물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나흘째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농업 수출이 마비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보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창 곡물을 수확해야 될 시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금 파업이 특히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세계 최대의 대두분과 대두유 수출국입니다. 그러기다 밀이나 콩, 그다음 옥수수의 주요 공급국 중에 하나고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액은 작년에 350억 달러 수준이니까 상당히 크죠. 여기에 따라서 한일 사료나 뭐 현대 사료, 아시아텍, 네. 뭐 장중에 TYM, 그다음에 KG 케미칼 등 사료 농업 비료 테마가 좋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사료나 첨가제 둘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상당히 좀 올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물가 상승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동원수산이나 한성기업 등 수산 테마도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 신송홀딩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곡물 트레이딩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남해화학이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네. 이게 이제 사료 비료 관련된 쪽인데요. 네. 차트 한번 가져왔는데 물론 뭐 지금 주식과 관련된 어떤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남해화학의 내수 판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저기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막대 그래프는 그 내수 관련된 비료 매출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예 굉장히 많이 늘는 것은 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파랗게 돼 있는 선이 국내 내수의 농협과 관련된 공급 계약 가격이에요. 아, 계약이 폭증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내수 가격 인상은 상당히 어려운데 비료업체들이 이제 농협 공급 계약을 이제 다트에 매년 연초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네. 2008년도에 전년비 135% 급증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비 202%나 세 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가격 관련된 이 계약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량은 내수 부분도 별로 일정한데 계약 금액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수출 가격도 지금 올해 1분기가 전년비 94% 정도 수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네. 수출 금액도 전년비 58% 급등하니까 최근에 남해화학의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설명은 되는데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료 가격 오르면 조만간 고기값이 오르고 비료 가격 오르면 이제 우리 밥값이 오른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식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단기에 끝날 부분은 아닌 것 네. 같고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에그리컬처. 보니까 진짜 그래도 오늘은 그 어제 오른 게 좀 계속 올랐네요. 요즘은 뭐 하루 오르다가 팡 터지고 하루 오르다가 팡 터지고 했는데 오늘은 근데 모처럼 이틀 연속으로 갔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바로 우리가 이제 와닿지 않는 어떤 뭐 실적 대비 이제 주가가 빨리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요. 주가 이격도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 뭐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사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네. 야, 오늘 진짜 상한가 올라간 종목들 보니까 잘 못 들어본 종목들이나 평소에 네. 이제 보기 힘들었던 친구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한일 사료, 현대 사료 이런 네. 쪽은 뭐 오늘 거의 상한가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고집값이 네. 오른다. 신송 홀딩스는 저 신송강장 거긴가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데요? 네. 아. 이제 자회사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가 이제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한다고 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남해학 얘기도 좀 해주셨고 영화관 CGV 뭐 이런 데가 좀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가 뭐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4월 25일부터인데 네. 이게 이제 팝콘 효과거든요. 이제 사실 영화를 볼 수는 있었지만 팝콘을 못 먹었잖아요. 아, 수익에 많이 영향을 그렇죠. 미치죠. 왜냐하면 사실 티켓 가격보다는 네. 이 극장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부분들의 팝콘 가격에 대한 수익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팝콘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이렇게 뭐 패키지 이렇게 팔면서 뭐 9천 원, 만 원, 12,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팝콘 관련된 이 이익률이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못 하게 됐다가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상당히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으로 보면 뭐 제이 컨텐트리나 쇼박스, 뉴, 사만 네트워크스도 장중 신고가를 뚫었고요. 갤럭시아 SM이라든지 레몽레인, 뭐 CJ CGV까지도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뭐 개봉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제 볼만한 영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봉 예정 라인업을 좀 가져와봤는데요. 5월 4일 날 드디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아주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최근에 스파이더맨 신작이 뭐 한 700만 넘게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는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네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거의 뭐 700만 이 정도 들 정도면 상당히 이 컨텐츠만 좋으면 보러 가는 관객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 날 범죄도시 두 번째 이제 그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가박스 중앙 플러스엠이 배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 날 이제 톰 형의 탑건 매버릭이 이제 또 나오죠. 톰 크루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달에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나오고요. 6월 달에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 주연의 브로커가 또 6월 달에 개봉을 하고 이게 CJ ENM 배급입니다. 네. 그리고 또 6월에는 또 토이 스토리 외전 버즈 라이트 이어가 또 할 것 같고요. 마녀 두 번째 이야기가 6월 달에 또 개봉이 됩니다. 이게 뉴 배급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뭐 개봉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다소 좀 뭐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6월 달에 기대적으로 마녀 두 번째 이야기도 이야기 되죠.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제이 컨텐트리가 오늘 좀 더 반응이 좋았고요. 배급사 같은 경우는 쇼박스나 뉴 같은 경우가 반응이 좋았죠. 그런데 또 이제 뭐 이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밤늦게까지 놀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니까 주정이나 에탄올 그러니까 무학이나 풍국 주정 이런 주류업이 상당히 또 튀었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일부 종목들이 좋았고요. 이월드나 용평 리조트 같은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뭐 좋았습니다. 리오프닝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고 네. 부장님도 그러면 어떻게 또 주식을 위해서 이거 다 사용을 해보실 겁니까? 저는 극장에 자주 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 때문이죠, 당연히. 네. 뭐 아니 영화를 좋아해서도 그렇고요. 네. 네, 영화를 좋아하는데. 가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천만 관객 동원하면 뭐 관련된 제작사나 배급사가 어디냐에 따라 주가가 꽤 움직였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극장을 뭐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번 가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보면 용산의 IMAX관이나 이쪽은 꽉 차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일반관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덜 차는데 최근에 뭐 스파이더맨 관련된 그 신작은 굉장히 좋았고 네. 앞으로 5월, 6월에 이제 개봉되는 이런 신작들이 어떻게 이제 극장이 찰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약간 뭐 마녀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1편이 이제 흥행 대박 나면 2편 가고 3편 가고 이러는 건데 네. 마녀가 1편이 잘 됐었나요? 마녀 1편이 350만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아, 잘 됐네. 네. 마녀. 네. 아, 그 영화 잘 됐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아. 감독님이 박훈정 감독님인가요? 뭐 어쨌든 굉장히 아. 센세이션하게 그때 뭐 굉장히 300만 중반 정도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엄청난 히트를 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업종으로 오늘 PCB 업종. PCB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강 작가님? 아, 그 맨날 까먹는데 그 반도체 넣는 거 그거 아니었나요? 뭐 넣는 거 이런 거? 맨날 까먹어요, 그거. PC방 네. 아니고. 그러니까 PCB. 이제 박현상 그 차장님이 PCB를 되게 좋아한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네. 그쪽 뭐 네. 기업을 좀 알려 주시죠. 네. 네. 이게 뭐 통상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패키지 기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과 TV라든지 태블릿 PC 관련된 출하량이 네. 작년 3분기부터 사실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 스마트폰은 11% 하락, 그리고 TV는 20% 하락, 그리고 태블릿은 10% 하락을 기록했고 특히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가 지지난해보다 23%를 감소하면서 노트북 시장까지도 상당히 좀 역성장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한 최근 1, 2년 동안 상품, 그러니까 TV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몰렸다면 이제는 이제 서비스로 전환되는 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따라 약간 전방 산업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트리거가 된 게 뭐냐면은 해성 DS의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엄청난?
예, 그러니까 혜성 DS의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어떤 정도였냐면 네. OP 마진,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 마진이 컨센서스 최상단이 296억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483억이 OP 마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최상단이 296억이니까 300억 언저리 정도였는데 잠정 실적이 483억이 나왔으니까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연간 OP 마진 컨센서스가 1275억 정도 수준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는 뭐 2000억까지도 트라이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다가 약간 패키지 기판 업종도 약간 주춤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혜성 DS가 어쨌든 오늘 포문을 열어주면서 이런 부분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 관련 종목들도 아침엔 주춤했지만 혜성 DS 실적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5G라든지 DDR5 관련된 반도체 성능 향상 때문에 네. FCBGA 같은 뭐 여러 가지 기판, 패키지 기판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으흠. 아직도 쇼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요가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수요 대비 한 25% 정도 쇼티지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글로벌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2024년도 정도부터 공급 확대가 되니까 네. 올해 내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이어진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패키지 기판이 아직도 주식을 놓을 주식은 아니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패키지 기판을 저도 보고 있어서 네. 뭐 상당히 저도 좀 좋아 보이는 좋게 보고 있는 쪽이 패키지 기판 쪽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지금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국 작가님 뭐 방송 나오셨습니까? SBS 모닝 와이드에 나왔습니다. 뭐로 나오신가요? 모닝 와이드. 네. 뭐로 소개되신 거예요? 그 파이어죠 그런 걸로요. 아, 파이어죠. 네. 아. 거의 그 보시면 이제 제 집도 나오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자산도 공개가 되고 뭐 아, 그렇습니까?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 재밌었습니까? 유튜브에서 그거요. 10분짜리 방송인데 찍는데 10시간 찍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밌긴 했는데 진이 좀 빠지더라고요. 아, 좀 비효율적이네. 네, 우리는 2시간 방송 2시간 하잖아요. 저도 사실 찍으면서 그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공개를 하셨다고요? 네, 자산 공개를 하셨다고요? 이제 공중파니까 공개를 좀 해야 돼요. 네. 아니 왜 여기서는 안 하고 거기서는 해요? 네? 자, 어차피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서도 하시죠. 얼마입니까? 아, 뭐 60억이요. 네. 얼마요? 60억. 네. 60억? 네. 잠깐 따로 저랑 좀 같이 따로 좀 뵙죠. 스웨 60억이나 있어요? 네. 오, 스웩. 스웩, 네. 아니 그럼 뭐 저도 아무것도 없이 화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 60억. 대박이다. 아니 훨씬 더 부자신데 왜 그러십니까? 저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와, 깜짝 놀랐네. 야, 60억. 좀 60억인 티를 좀 내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 저 그래서 이렇게 새 옷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60억? 네. 하, 참 이게 돈 때문에 사람이 달라 보이면 안 되는데 참 이거 참 저도 지금 편견입니다 이거. 네, 여튼 알겠습니다. 방송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건설기계 쪽도 있습니까? 네, 뭐 간만에 건설기계가 좀 움직였는데요. 1분기 북미 건설활동 증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조사기관인 IBIS 월드에 따르면은 미국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8.3% 성장하면서 398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향후 5년간 뭐 연평균 3% 성장하면서 2026년도에 460억 달러까지 전망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미국 건설산업 컨설팅 기업인 RLB가 매분기 발표하는 크레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크레인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1분기 북미 크레인 대수가 작년 3분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건설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아직은 활발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업용 부분의 증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캐터필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수익성이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매출 성장률이 22%나 나오면서 상당한 그 강력한 실적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게 분석이 나오면서 정말 좋았고요. 최근 매출 성장은 이제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이 확실히 확연히 보였다 이렇게 보였는데 국내에는 사실 캐터필러 관련된 쪽이 진성TC거든요. 네. 그래서 진성TC도 상당히 좋았고 두산밥캣, 그다음에 대동금속, 현대건설기계 등 뭐 건설기계 업종이 상당히 좀 오랜만에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우리 강 작가님 대시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 생각이 없으시죠? 아, 뭐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결혼은? 네, 네.
그 남자분인데 여보라고 불러도 되냐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고 아직 네, 그런 쪽은 네.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쪽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아직 뭐 연애 관심이 일단 지금 없으세요, 우리 강 작가님이,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죠. 네. 우선순위가 많이 밀린다. 네. 제일 우선순위는 먹는 거죠. 오늘 저녁 그런 게 중요합니다. 3% 시청자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일단 제 배가 먼저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 독자들이죠. 아,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지업종 뭐 종이 이쪽으로도 오늘 아침도 그랬고 굉장히 좀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과거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워낙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이게 뭐 골판지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고 해서 재지가 상당히 좋았던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 관련된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중에 펄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 상승이 기대되는데 네. 사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남부산 혼합 화력수 펄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지난달 톤당 $7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1월에는 $675, 2월에는 $725였는데 지금 $785까지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펄프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지 기업들이 이제 주요 생산품 중에 뭐 인쇄 용지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 용지, 그다음에 네. 특수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판매 가격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가를 실제 판가에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쇄 용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내수 가격을 7% 인상했고요. 2월에는 수출 가격을 10% 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용지 같은 경우는 2월에 수출 가격을 5% 인상했고 특수지 같은 경우도 2월과 3월에 각각 10%와 15%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 인상을 다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바라볼 것은 2분기에는 펄프 가격 상승이 이제 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가뿐만 아니라 이제 LNG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전력료 인상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2분기도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이후에 2분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추가로 판가에 전가하는 노력이 이제 확연하게 보이지 않으면 약간 2분기는 좀 슬로우할 수 있다 보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실적 변수는 물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물류 비용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해상운임이 하반기에 둔화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뭐 무림페이퍼나 뭐 대형포장, 신풍제지, 아시아제지 전반적으로 제지업종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보통 그 제지 쪽이 저평가된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도 네.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아, 질문도 멋있어 보여. 네, 밸류에이션 질문도 멋있어 보여.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국민 여보래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예리하십니다. 오늘 뭐 엄청 아, 예, 질문이 이렇게 예리하네. 그 밸류에이션이 보통 이제 제지업종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PER 뭐 3배, 4배 이 정도고요. 네, 그렇죠. PBR도 뭐 0.4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배당도 주는 회사들은 뭐 한 4, 5% 정도 배당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충분히 판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 얘기 좀 해주셔야죠. 예. 뭐 조선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국내 조선사가 이제 수주 소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호황이 이제 접어들 것이다 이야기. 뭐 지난 방송 때도 제가 뭐 조선업 관련해서 강관도 말씀드렸고요.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한 거에 따라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의 수주 소식이 오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5,263억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고요. 올해 들어서 4개월 만에 수주 목표의 연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중동소재 선사와 2,941억 원 정도의 LNG DF PCTC 두 척을 수주했다고 하군요. 그러니까 LNG선을 수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또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와 9,895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도 추수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조선과 조선 기재제가 다 좋았는데 지난번에 그 탁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제 다 차 있잖아요. 2023년도 정도까지는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4년 이후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의 계약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좀 가격을 올라서 그러니까 신조선가 부분들을 좀 강하게 불러도 대부분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네. 미치니까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탁 프로님 말씀하셨던 건가요? 수요일 날 제 기억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는 강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이 네, 제가 했죠. 네. 아, 우리 강 작가님이 다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조선 그래서 수주를 그렇게 이제 밀리고 차다 보면 가격을 훨씬 올리는데 매우 이제 유리한 협상력을 가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조선 그리고 또 건설 쪽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뭐 건설 쪽은 뭐 역시 차기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건축 관련된 이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조 부분을 50% 정도 반영을 하던 것을 30%로 낮추면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최종 이제 적정성 검토에서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세율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초과 이익 환수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회의 여러 가지 비준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 안전성 부분을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은 네. 국토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뭐 강동구 지역의 한 그 단지가 그 본안전 진단 점수가 52점 정도였는데 적성성 검토에서 54.89 점수 정도 받으면서 최종 통과를 했거든요. 몇 점이 넘어야 됩니까? 55점까지 이제 최종 통과입니다. 근데 이제 52점 본안전 진단을 받고 적정성 검토에서 54.89인가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반올림에서 55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분위기였으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분위기거든요. 거의 본안전 진단 52점이면 거의 통과가 안 되는 걸로 보는 건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 나온 3월 달인가요? 이번에 뭐 최근에 아마 최종 통과된 단지가 굉장히 그 간발의 차로 통과된 걸로 보면 상당히 적성성 검토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런 분위기가 하나 반영돼서 최종 통과된 단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묶어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용 주차장 등을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조성하는 방식의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시내 전 자치구에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동신건설, 일성건설, 아시아시멘트, OIMINT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OIMINT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사인 버킷플레이스의 투자 유치 소식 때문에 네. OIMINT가 이제 최대주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좀 오늘은 움직였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요건 제가 잠깐 저 첨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작가님? 아니 왜 저한테 그 물어보십니까? 60억이잖아. 6%님.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모아 개발 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오래된 집들이 막 단층 주택 이런 게 되게 많은 동네가 이제 꽤 있어요. 한남동 뭐 5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저 강북구 쪽이나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막 한 40년 된 집. 근데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재개발 싹 이렇게 모아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10집 모아서 한 집당은 뭐 60평밖에 안 되지만 한 10집 모으고 혹은 뭐 30집, 50집 이렇게 모으면 훨씬 더 큰 단지로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갖고 대신 뭐 그 동네는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었었던 아주 예전 동네인데 뭐 지하 주차장을 같이 이제 만든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뭐 원래는 1, 2층밖에 안 되는 동네였는데 뭐 한 10층 혹은 뭐 15층짜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건물을 막 올리기 어려운 그 노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허가 날 수 없는 구역에 있는다든지 뭐 이런 땅들을 대신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를 해갖고 서울시가 여기는 뭐 30년 동안 50년 동안 이제 서울시에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시에 주기로 하고 대신 땅 이용료를 이제 받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서울시가 지금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한다. 이걸 또 제가 정보를 알아놨습니다. 아, 그렇죠. 좀 있다가 이제 또 부동산 전문가 교수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아, 또 오시네. 아, 네. 괜히 얘기 많이 들게 했네요. 설마 네. 이제 산프라 뭐 이때 벚꽃을 보는 분들이 없겠죠, 그죠? 네. 거의 벚꽃은 이제 거의 떨어졌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네, 벚꽃은 그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먹을 수 없는 친구들. 네. 네. 그래도 뭐 작가님은 저랑 길을 좀 같이 걸어 보시죠. 벚꽃 보러 그래요. 아니, 아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아, 두 분이서요? 네. 아, 벌써 또 대시도 저는 PB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오빠라고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이 있었는지 한두 개 정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철강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대급이죠. 뭐 그리고 이제 빠듯한 철강 수급이 가격 인상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철강제 가격은 지금 철강제 가격 상승폭보다는 원가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원재료와 제품 가격 차이 스프레드가 둔화될 우려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다고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수익성과 직결되는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조선용 후판 등의 실수요량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철강 같은 데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용 강판은 뭐 30만 원 정도 올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실제 뭐 자동차 업체들은 뭐 10만 원만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또 수요도 약간 감소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 여파를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인상이 사실 좀 센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2분기는 다소 이익 감소가 또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철강 쪽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LNG나 뭐 이런 강관 업체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카타르나 이란 등의 그 LNG 공급원 다각화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전히 이제 러시아의 뭐 PNG 대비 LNG가 비싼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유럽판 그 PNG 시설은 이미 완공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 투자가 일단 기대만 있는 상황이고 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방향은 맞겠지만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현재 주가에는 기대만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소 이제 향후 러시아와 또 서방 국가가 전쟁이 좀 종료되면 또 약간 뭐 관계 개선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LNG에 대한 매력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기존 PNG라든지 초과 공급된 LNG 설비에 대한 공급 과잉 이슈도 나중에 또 역풍으로 불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은 하자라는 이야기도 꽤 나오고 있어서요. 네. 주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기대감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는 점도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PNG가 이제 파이프 내추럴 가스 LNG가 이제 리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컴퍼니? 네. 그렇죠. 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그렇습니다. 아유, 네. 알고 계신데 제가 너무 주제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 개 정도만 업종 더 볼까요? 한 개? 네, 뭐 딴 것들은 다 뭐 특별하게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로봇 핵심 기술 관련된 기업 M&A 검토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오토쇼 2022 이제 그 오토쇼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프레스데이에 참석을 했는데 이 로봇 기술의 부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수나 협업을 살피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산업용이나 뭐 개인용 모두 보고 있다라고 아마 정인선 그 회장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이나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일부 이제 지능형 로봇이나 네. AI 테마가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아진에스텍이 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게 모션 제어 칩 설계나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진에스텍도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움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아, 오늘 방송 아주 재밌네요. 우리 강부님 덕분에.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 개인 저 자산가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가운데 증권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 대충 좀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 뭐 수백억도 있으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피감이에요. 네. 아, 별거 아니구나. 네, 아무도 없어요. 아, 근데 수백억도 있어요, 개인인데. 그럼요. 예. 뭘로 돈 벌었대 그분들은? 그것까지는 뭐 제가 여쭤보기는 아 그렇습니까? 아, 수백억 자산이 있어요 그냥? 네, 그러시기도 하고 저는 또 이제 상장사 오너들도 이제 제 고객들이 계시고 대주주들도 계시고 네. 아 그래요? 법인 쪽도 제가 계속 같이 하니까요. 아 그럼 우리 둘이 막 이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아이고 60억 갖고 이러셨겠네 그러면. 아 전혀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어떤 고객님이라도 똑같이 생각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근데 물론 이제 큰 고객님들은 조금 손이 많이 가시죠. 아무래도 이제 뭔가 더 디맨드가 많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뭐 디맨드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과 관련된 디맨드는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디맨드인데 그렇죠. 뭐 10억이나 50억이나 이제 근데 이제 약간 네. 형태가 좀 다르죠. 뭐 해드려야 될 형태가 좀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긴 가는데 뭐 그래도 뭐
작가님은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아, 피비니까요, 저는. 네, 네. 자, 잘 모시시고요. 두 분 꽃길 잘 걸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